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. 자, 오늘 목요일 밤 인사해주실 첫 등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박성씨, 이지씨, 강성범씨, 양규원씨, 앤 김준의 지퍼. 아, 그럼요. 아, 오늘은 말이죠. 뭐, 여러분들 어떤 특집인지 아시겠습니까? 글쎄요. 잘 모르시겠죠? 전혀 모르겠어요. 대리운전 특집인가요? 그거 알잖아요. 아, 그만 두셨죠. 이승훈 씨로 바뀌었죠. 예. 시작부터 찔러요. 네. 오늘은 이분들 함께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. 아~ 여러분들 모르세요? 은행 케이스. 은행 케이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예. 대로 살아야 돼요. 저 봤어요. 아, 보셨어요? 네, 왜냐면 재연을 해갖고 드라마 같은 걸로 그렇죠. 재연을 하면 그렇죠. 강성범 씨하고 양주원 씨가 거기서 또 맹활약하고 네. 있어요. 네. 우리 생활 속 법률 상식들 네. 이 저 의뢰인 K를 보면 거기 다 나와요. 네. 아니 저 의뢰인 K 프로그램이 네.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요? 아, 그래요?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아는데 네, 네. 가깝게 네. 법의 또 구조 구애를 또 받아야 아니, 되잖아요. 아니 법 없이도 사실 분이 아니 법도 분이. 이렇게 보니까 네. 가끔 이용하면 괜찮겠더라고요. 법은 사실 분이 아니고 법이 없어야 편안하게 사실 분이에요. 아 진짜 느낌이 네. 좀 다르네. 네. 너 진짜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. 어. 법이 없으면 정말 편안하게 가실 네. 분이거든요. 저보다 더 막 살 거예요. 아유. 법이 있어야겠어. 법조이냐? 아니 근데 살다 보면 진짜 법이라는 게 되게 멀리 느껴지거든요. 네. 근데 작은 송사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아, 그럼요.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것들 그렇죠,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사실 그저 뭐 우리 그 이재 아나운서는 진짜 오랜만이죠 해트에. 네. 작년 초인가? 그죠? 여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때 결혼하고 새 세트 때 나왔었죠. 맞아. 아, 그러네. 네. 라디오 DJ 특집이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제가 뵙기 힘든 분들하고 나왔음에도 네. 굉장히 불편했어요. 왜요? 왜요?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의 DJ니까 네. 서로 안 친하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약간 저 혼자 너무 약간 어색하고. 오늘은 어때요? 팀으로 나오니까. 오늘은 정말 편하고 네. 정말 좋은데. 진짜? 사실 그때는 기대했던 게 유재석 씨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대를 했거든요. 아. 네. 그러니까 워낙 좀 국민 MC, 누구한테나 친절하다. 네. 저는 특별히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굉장히 아, 가까웠던 게 저희 네. 남편이 MBC 아나운서고 그렇죠. 아, 예, 아내 동기예요. 동기예요. 아, 네, 네. 네, 두 분이 동기예요.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어떻게 보면 좀 먼 친척이죠? 네. 이재현 형을 안 섞겠는데. 아주 멀. 아주 멀. 네. 그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저한테 별로 눈길을 안 주셨어요. 아, 그랬나요? 아, 아, 네.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. 뭘요? 따뜻한 사람은. 아, 지금 또 시작하시고요. 아, 또 시작하세요. 뭘 시작해요, 우리가? 우리 오늘 또 꽁하게 가게 만들겠습니다. 꽁하고 가게. 아니, 이거 아시죠? 수홍이 형이 좀 예민해요. 형이 조금 그런. 정색하시네요. 네, 아, 약간 좀 예민해요. 네.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예민하게 사실 늘상 해피투게더 녹화하면 약간 기분 상해서 가시면서 네. 늘 자주 오시는 분도 많아요. 그런 맛이 있어요. 우리 같은 보통 안 오거든요. 예, 예. 예.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똑같은 인사. 아이고, 명수 <명수 씨. 웃음> 조삼모사 게스트죠? 예. 예. 저랑 동갑인데 좀 아니 이렇게 장가를 안 가요. 예. 아니 지금 사실 저 박성 씨 나이가 저보다 두 살 많은데. 마흔이 너무 좋네. 마흔이시죠. 박성 씨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그 형같이 안 느껴지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박성 씨가 저보다 많이 많은데 사회학적으로는 제가 한참 형이죠. 아 그렇지. 학부 형입니다. 조언 많이 해주고 그래요. 아 이제 또 학부 형이세요 지금. 아 옛날부터 상투 틀지 않으면 어른으로 안 쳤었어요. 지금 사실 저 예전으로 치면 박성 씨는 아직도 이 댕기머리 딱. 박성씨는 꼬마죠 꼬마. 꼬마죠. 야 꼬마 완전 꼬마죠 꼬마. 동네에서 우리 보고 인사해야 돼요. 맞아요. 개그맨이 말입니다. 네네. 철들면 끝장이에요. 예전에 정말 재밌었지 않습니까? 네. 결혼하고 애 낳고 철들 거예요. 그래서 뭐 뭐든지 잘하지만 그렇게 재미없어요? 예? 아니 철이 들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예. 철 안 들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게 놀기컬을 내리셨네. 아니 근데 사실 저 우리 그 강성범 씨가 개콘 그 얼마 전에 40분 아, 거기 나왔었잖아요. 집 나간 개그맨들 왜 안 나왔어요? 집 나간 게 아니고 예.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. 아, 네. 나간 하지. 나간 건 아니고. 완전 나간 거 아니고. 전 지금 KBS 덕분에 먹고 살아요. 왜요? 왜요? 네? 아 KBS 교양국에서 잘 봐주셔가지고. 아 그렇다. 참 의리 있는 분들이. 아 지금 프로그램을 뭐 하시다 그러는지? 저는 지금 의뢰인 K 하고 있죠. 신품명품. 신품명품도 나가고 있죠. 그리고 저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굿모닝 대한민국. 교양국의 유재석이네. 예. 네.